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한 명, 하락이 두 명, 보합이 두 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옴니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동진 세미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은행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동아엘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최근에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우리가 SBB 사태는 뭐 예상치 못했던 비체계적 리스크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S&P 500 지수는 올해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상당히 좀 투심이 약해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뭐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장세에서 뭐 견뎌낸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이슈에 더불어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흐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4.23% 하락하면서 국채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졌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하회하는 모습들이었다는 점은 오히려 연준이 뭐 금리를 동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연준이 빅스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동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사실 동결이나 뭐 0.25% 정도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면 뭐 좋은 징후긴 합니다만 그만큼 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SBB 사태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CPI 지표에 더불어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지금 그런 것이 확인되기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뭐 강하게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400선을 좀 테스트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좀 어려운 국면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서는 오히려 좀 저가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SVB 사태는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CPI와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윤석 PB센터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객주로 녹록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급변하는 금리 가능성에 대해서 당장 시장은 좀 주목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오늘 CPI가 시장 예상을 조금이라도 상회하게 되면 상당 부분 불안감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긴급하게 연준 그리고 재무부, 예금보험공사 세 기관이 가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봉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국 금융주가 폭락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뱅크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은 쉽사리 쉽게 접근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종목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시장 오해라든지 혹은 시장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조금 노려본다면 이번 기회도 저가 매수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보수적인 접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옴니 시스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계량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부 정책 과제로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을 이제 구축할 것이다라는 발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계량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을 시장의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가 좀 되돌림을 보이면서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추세가 견조하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조정 시 좀 접근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네, 오늘 IT 종목 하나 꼽아봤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좀 노이즈가 많았던 종목입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진 세미캠은 시가총액 1조 6천억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약 2천억이 넘는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서 싼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정용 원소재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매출처는 바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거래처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공정용 원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의 변동폭은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동진세미캠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지금 사업적인 측면에서 좋은 상황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브라크립톤에서 브라아르곤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PR에 대한 가격 단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차세대 PR이죠. EV PR이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외에 2차 전지 CNT 도전제 같은 경우도 노스볼트의 유럽 공장과 같이 협력을 하게 돼서 올해 상당 부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번 주에 나왔던 레포트 때문에 급락하게 됐던 것들은 아마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 부분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탄탄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서영원 전문가님. 아까 말씀을 하실 때 CPI와 연준의 금리 인상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CPI 지표는 바로 다음 날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하락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중국의 CPI도 상당히 좀 감소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좀 하락폭을 좀 유지를 한다라면 시장은 뭐 충격을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뭐 빅스텝이나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대부분 좀 전망치는 0.25% 수준에 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히려 저는 시간이 좀 흘러가서 이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 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우리를 괴롭히는 흐름들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좀 소멸되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만 좀 조심하시고 내일 결과를 좀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슈가 좀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CPI 지수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